옷 어디서 났어? 어머님, 이제 절 믿어주시는 거죠? 이 옷 어디서 난다니까? 이 옷 주인, 이 사진 주인, 누구야? 아니요, 어머님. 그 전에 먼저 말씀부터 해주세요. 절 어떻게 하실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가족이 된 이상 전 어머님 며느리고 도진 씨 아내예요. 전 어머님과 도진 씨 편이라고요. 편이라고? 네. 사모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잃어버린 따님 찾으시면 40년 세월 보상해주고 싶다고. 사모님 가진 모든 걸 물려주고 싶다고요. 거기엔 어머님께서 30년 동안 피땀 흘려 키워온 이 호텔도 포함될 거고요. 어머님, 사모님은 절대 어머님 편이 아니에요. 할아버님도 결국 마찬가지일 테고요. 나가. 어머니. 더 이상 너하고 마주하기 힘드니까 나가라고. 못 들었어? 네. 어머님, 지금 충격받으신 거 알아요. 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 전 친정에 가서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두고 가. 어머니. 너 지금 어디야? 왜 자꾸 전화야? 난 모르는 일이라고 했잖아. 일단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 나 지금 호텔에 왔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 빨리.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만 끊어. 야, 윤세화! 우리 엄마 옷. 너희 어머니께서 왜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을 할 때 내놔. 그 옷 우리 엄마한테 소중한 거야. 몰라,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몰라?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너희 어머니께서 왔다 간 다음에 우리 엄마 옷이 사라졌어. 대체 이유가 뭐야? 왜 갑자기 너나 너희 어머니께서 우리 엄마 입양 당시에 입었던 옷에 집착하냐고. 놔. 놓지 못해 이거? 대답해, 윤세화. 너희 어머니께서 왜 우리 엄마 옷을 몰래 가져온 거냐고.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젊은 남녀가 그것도 호텔에서 이게 무슨 불성사나운 짓인지 물었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꼭 찾아야 할 물건이 있어서 왔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소란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자넨 웬만하면은 우리 호텔에 안 왔으면 하네. 내 이렇게 부탁함세. 여보. 할아버지, 그만 노여움 푸세요. 애초에 상대로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래요, 그만 가요 우리. 전화 왔었어요. 호텔 사장님이 안나 만나재요. 집 근처로 오신대요. 어떻게 해요? 혼자서는 안 돼요. 일단 동예 씨한테 제가 전화할게요. 예, 네, 문 씨. 동예 씨, 옷은 찾았어요? 아니요. 세화가 끝까지 잡았대네요. 아무래도 내일이라도 새 어머니를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동예 씨 나가자마자 사장님이 안나짐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셨대요. 예? 사장님이요? 안 돼요. 엄마한테 절대 혼자 만나면 안 된다고 전해줘요.
무슨 일인지는 내가 사장님한테 직접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끊어요. 사장님. 방금 세화랑 왜 싸웠어요? 예? 세화, 이혼 수속 중이긴 하지만 아직은 내 며느리예요. 무슨 일로 싸웠는지 얘기해요. 빨리. 오해는 마십시오. 세화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가 입양 당시에 입었던 옷을 가져가서 그걸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입양 당시 입었던 옷? 예. 저희 어머니께서 입양 당시 입었던 옷이요. 세화가 어머니께 빌려달라고 하더니 안 되니까. 사장님. 사장님. 됐어요. 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요. 근데 사장님, 저희 어머니는 왜 보자고 하신 겁니까? 혹시 국장님 때문에 그러신 거면 걱정 마세요. 저희 어머니도 이 약 물고 국장님 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나 저희 어머니나 사장님한테 피해 끼쳐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를 부르셔서 사장님! 왜 그러시지? 어디가 아프신가? 근데 세화야, 동해군이랑은 원래부터 잘 아는 사이니? 아니요. 여동생 시댁에 같이 사니까 오며 가며 본 정도였는데 어머님과 일이 생겨서 그 뒤로는 저도 괜히 껄끄러워요. 어? 그래, 도지기 왔구나. 안 그래도 부르려던 참인데 요즘 김치 사업 때문에 네가 아주 고생이 많다고? 고생은요. 이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인 만큼 보람도 크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일은 일이고 어서 세화 집으로 불러야지. 할아버지 할머니, 저 곧 집으로 들어가요. 응? 오늘 호텔에 온 거 어머님과 집에 들어가는 문제 상의하러 온 거였어요. 저 두 분 손주 며느리로서 부족함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좀 봐요. 잠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좋아요.